This is Sub and Chat. 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섭앤챗 세 번째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. 이 공방 스튜디오를 하고 나서 한 6개월쯤 되었나? 그때쯤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오리무중이던 그런 시기였는데, 보통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, 아,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응대를 하거든요. 그날따라 이제 지나가다가 여자분 한 분이 들어와서 물어보시는데, 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정말 한마디로 싸가지 없게 정말 무례하게 응대를 한 거예요. 정말 말도 툭툭 잘라서 하고, 약간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분이 기분이 상할 정도로 응대를 했던 거죠. 근데 그러고 나서 가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르다가 앉아서 갑자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. 아, 내가 왜 그렇게 응대를 했지? 내가 왜제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죠. 그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했다니,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어찌 보면 그분의 기분을 상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응대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.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, 이제 사람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참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는데, 어떤 날은 기분이 저 밑에 있고 컨디션도 안 좋은 날, 그런 날도 있잖아요. 제가 그런 날이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어순대로 말하면, 제가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응대를 했다라고 약간 변명을 하는 건데, 어찌 보면 절대 그러면 안 되었었던 거거든요. 요즘 가끔 이제 이 문장이 종종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인터넷이나 뭐나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경종을 일깨우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. 네.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그 일이 있기 5분 전에 제가 가서, 야,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. 조심해라, 조심해라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제 기분이 정말 저 밑에 있고 의욕도 없고 뭔가 예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이 커뮤니케이션,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한테,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한테 그 기분대로 분풀이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. 나의 기분은 그냥 내 기분대로 그대로 묵혀두는 거지,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의를 하고 전가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. 이제 시간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. 저도 정말 아무 일도 없고 평탄이 지나가고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던 날은 기억이 잘 없어요. 그런데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날,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, 아,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실수를 했던 그런 이벤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, 그날 그 기억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제 스스로 너무나 후회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분한테도 아직까지도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, 실은 제가 이렇게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,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항상 되뇌이는, 저 스스로한테 조금 채찍질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. 하물며 제가 이 공방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거나 뭐 다른 지나가는 인연이 될지라도, 혹은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보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, 뭔가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지 않게 나의 기분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이 영상은 과오를 저질렀던 저에 대해서 다시 하여금 채찍질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말로 말미암아서 조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
그런 문장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. 물론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100% 잘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의미를 100% 이해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,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혹은 여러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,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스스로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, 나은 어른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게요. 뭔가 결론이 이상한데 어찌됐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